6.25 관련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3월 10일 그 애국 열사들에 대한 그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 회복을 위해서 했던 그러한 우리 정당의 정당성인 정당 활동을 이렇게 검찰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맞은 거죠. 정당 방어 차원에서 우리는 했고 또 하나는 그 행정대집행의 절차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는 아수라장으로 우리 공화당 혹은 시민들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그 현장이 동영상에도 찍히고 또 뭐 저한테 1년 6개월 구형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재판부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영역강피를 동원해서 이렇게 폭행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또 저와 함께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은 분들은 더더욱 죄가 없는 겁니다. 아무튼 지금 뭐 결심 공판에서 검찰청 정량을 구형을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거다. 그 당시에 우리 공화당의 정의로운 진실투쟁, 죽음에 자가 있고 어디가 우가가 되어 있습니까?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5분 있는데 어느 누구도, 어느 방송 언론도, 어느 정치인도 아무도 진실에 대해서 밝히지가 않을 때 우리 공화당이 나서서 진실규명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2017년 탄핵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국열사들에 대한 진실은 앞으로도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재판이 아마 앞으로 계속 길어지겠죠. 전 반장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 현장에 없으셨기 때문에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가 있다. 그렇지만은 진실은 하나입니다. 3,600명의 용역깡패와 경찰들과 소방, 서울시 공무원들이 둘러싸고 있고 우리는 15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무슨 저항을 합니까?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폭행을 당한 거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이 구형이 내려지고 뭐 저희들은 구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받아들일 수 없죠. 잘못된 거니까. 그래서 1월 12일 날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. 1심 재판 결과가 공정한 재판부가 잘못된 공권력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 저와 같이 재판 받고 있는 8분들이 아무튼 그분들은 뭐 당연히 무죄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장께서 뭐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그래 믿습니다.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동영상이 현장 생중계가 되고 거기에 외국 동지들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가입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장에 뛰쳐와서 같이 해준 그러한 현장이 바로 역사입니다. 이러한 역사를 거꾸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. 재판부에서 정당의 자유로운 헌법적 가치인 자유로운 정당 행위 또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. 역사는 법에 의해서 가려진다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재판장 판사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진실을
덮는다 해가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. 또 거짓을 손으로 가린다 해가 거짓이 가려집니까? 이제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 하셔라 믿습니다. 행정대집행의 절차상의 문제, 또 법적인 문제, 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동영상상으로도 다 나오고, 또 그러한 동영상이 피해자가 진술했는 그런 내용들이 동영상에 아예 없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대단히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공무를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일반 국민들을 폭행한 사건입니다.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따져나갈 것이다.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, 또 그동안 변호인단에서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1월 12일 날까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. 저야 당대표로서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함께 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런 고통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그런 행위들은 정의로웠고 또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것은 역사가 또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들 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